않을까. 답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아빠 바보로 통하는 딸 규리 씨. 마치 연인처럼 아빠 곁에 틈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엄마의 강렬한 라이벌이란다. 그리고 엄마는 많이 혼나요. 껌딱지. 껌딱지 껌딱지. 이게 원래 방송에서는 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습관이 있어가지고. 우리 딸내미는 그 의식이 없을 때부터 아빠를 따랐어. 한 살 전부터.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한 살도 안 된 애가 내 옆에서 자고 있어요. 마루에서 이제 자면은. 그랬었어. 너 기억도 안 나지? 나지. 나? 그게? 나.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한 살은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. 저는 제 방에 자고 아빠 항상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쫓겨나서 마루에 주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딱 깨서 아빠가 오셨나? 딱 이렇게 바로 와서 여기 들어가서 자고. 옆에 가서. 어릴 적부터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깊은 딸. 대학 진학 후에는 아빠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.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호흡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.